안녕, 사진까지는 됩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요. A Room for Elia 라는 이야기예요. 아닌데, Elisha. Room for Elisha. Elisha often traveled to the town to summit. Please eat with us when you pass the Shunammite human, said to Elisha. I know. 이쪽은 엘리한데? 엘리 잔데, 이쪽은 엘리샤네? I know you work for God. We went to help you. Elisha was preaching God's words. Elisha가 엘리아의 제자예요. 엘리샤가 이거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걸 알아요 라고 했어요. 시온남미트 휴먼 and her husband wanted to help Elisha. They invited him for dinner. Elisha liked to eat with them. Elisha knew they loved God. 그래서 엘리샤가 여기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엘리샤는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기 있던 이 여자의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The Shunammite human prepared something wonderful for Elisha. She asked her husband to make something for Elisha. Come this way. 그래서 이 여자가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샤한테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The human took Elisha to a nice room. There was a bed, there was a table, and there was a chair. Even a lamp was there. We made it this room just for you. Whenever you are here, you can sleep in this room. 이거는 바로 엘리샤를 위한 방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의자도 있고, 의자가 없네, 생각해보니 여기에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등도 있었대요. 의자도 있죠? 정등도 있었대요.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할 때 이쪽에서 여기에서 자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해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Elia was happy to see the room. It was a comfortable room. Thank you. You have prepared
everything for me this in this room. "엘리아는 기뻤어요. 이 방을 보는 자체도. 그다음 이 정도 정말 좋은 방이었어요. 엘리아가 말했어.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가구 제가 필요한 가구들이 다 놔주시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We are proud that you work for God. We are happy to help you," said the human.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가 "나는 당신이 도와줘서 기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잘 못, 저희 어렵으니까 찾는 건 제가 찾았어요. 이거. 'We are happy to,' 이걸 빼면 help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help가 나와요. 진짜죠. help. 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도와줬다. 도와주면 좋은 친구.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좋은 친구.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땅거지가 있어요. 거지예요. 어떤 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지가 당신을 막 잡으면서 도와주세요 해요. 그러면 당신은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좀 많겠죠? 도와주면 좋습니다. 땅거지랑도 친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좋은 친구가 되긴 어려워요.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도와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도와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도와주기. 도와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도와주기를 이렇게 X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도와주면 좋은 친구. 안 도와주면 그냥 친구가 됩니다. 근데 도와주면 좋은
좋은 친구. 안 도와주면 안 좋은 친구. 그냥 친구. 알겠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도와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와주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해요. 공부, 공부도 필요해요. 공부를 하면 그냥 도와줄 수는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 더잘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오늘은 도와주기입니다. 알겠죠?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날이 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